말씀하세요. 그것도 모르세요, 안보 실장님. 대답하세요. 지금 과, 태도가 어떻게 되신 겁니까? 과함 지르지 마시고, 제가 과함 지르지 마세요. 자, 안보 실장님 답변하셨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서 의원님, 말도 자, 안 되는 개업 논란 또 하지 마시고요. 풍선 하나 목 맞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지금? 이건 개업 논란 맞지? 그 납득이 되도록 설명할 때에 시간을 주세요. 과함 안 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과함만 치지 마시고 시간 주세요. 이원장님 제재 좀 해주세요. 질문하고 답변을 제가 요구할 때 답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간 멈춰주세요. 지금 태도가 뭡니까 지금 안보 실장님. 이원장님 제재해주세요. 한 번만 더 그러면 저쪽 증인석에 세워가지고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물풍선이 6천 개가 넘게 떨어져가지고 피해가 막심합니다. 오물풍선이 갈수록 정교하게 목표치를 향해서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닌가요? 네, 북한이 좀 자기 원하는 쪽에 풍선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오물풍선이 대통령실과 국회, 공항, 학교, 심지어는 수도권과 강원 지역, 상수원 지역에도 65번이나 떨어졌습니다. 오물풍선이 식수에 떨어지면 국민 모두가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거 맞죠? 바이러스요? 왜 오물풍선이 이렇게 바이러스라든지 뭐 독극물이 포함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안 된다는 법 없잖아요. 자, 보세요. 국민들 머리에 오물이 떨어지든 생화학무기가 떨어지든 상관없이 북측에서 떨어뜨리고 나면 지금 걷기만 하는 것이 대책인 것 같아요. PPT 보여주세요. 합참은요. 오물풍선이 저절로 떨어지도록 기다리는 것이 효율적이다. 격추는 불가능하다. 이런 말만 하고 있습니다. 풍선 하나를 유격할 수 있는 실력이 없어가지고 이제는 하다하다 대공 레이저를 배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대공 레이저 배치하십니까? 네, 그건 아니고요. 자, 이거 보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오물풍선 이렇게 이 라텍스 제재로 똑같은 거 아시죠? 이 풍선 재질이죠? 북한에서 오는 거. 알고 있으세요? 라텍스 네, 의원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다 하시고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보실장님, 라텍스 재질 맞냐고 물어봤습니다. 이 라텍스 재질 맞잖아요. 북한에서 날라오는 거. 모르세요? 말씀하세요. 그것도 모르세요. 안보실장님. 대답하세요. 지금 과, 태도가 어떻게 되신 겁니까? 과함 지르지 마시고. 과함 지르지 마시고. 제가 과함 지르지 마세요. 자, 안보실장님. 라텍스 재질 맞죠? 북한에서 내려오는 거. 알고 계세요? 네. 날카로운 곳으로 꼬시면 이거 풍선 터지는 거 아세요, 그러면? 아시죠? 자, 이거 이렇게 불어서 살짝만 찔러도 다 터지는 게 라텍스 재질 풍선이에요. 의원님. 얼마나 답답했으면 전 국민의힘 의원께서 무인 항공기 개발한다고 난리를 쳐놓고는 의원님 제가 좀 답 왜 그럴 수밖에냐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 왜 그러냐고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자 질문할 때 답변하세요. 질문할 때 답변 안 하시고 나중에 뭐 답글에서 한다고 하실 때는 언제부터 못 말씀하십니까? 아 다 시간 안 주실 것 같아서 드릴게요. 기다리세요. 국민들이 기다린 것처럼 진짜 어 전시센터 만들어가지고 계엄령 선포하려고 하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소리입니까? 서 의원님.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서 의원님. 답변하셨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서 의원님. 말도 자, 안 되는 개업 논란 또 하지 마시고요. 풍선 하나 목 맞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지금? 이건 개업 논란 맞지? 그 납득이 되도록 설명할 때에 시간을 주세요. 과함만 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과함만 치지 마시고 시간 주세요. 제재 좀 해주세요. 질문하고 답변을 제가 요구할 때 답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간 멈춰주세요. 지금 태도가 뭡니까 지금 안보 실장님. 위원장님 제재해 주세요. 신원식 실장님. 네. 저게 지금 태도를 똑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답변하시는 분이 이렇게 과항 주는 걸 무시하는 것도 지적해 주십시오. 안보 실장님. 네. 지금 여기가 국감장입니다. 피감기관 대표로 와 계시고요. 똑바로 위치를 좀
인식하시고 답변하십시오. 얼마나 답답하면 제가 이러겠습니까? 안보시장님, 국민 안전 생명 우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는 거예요. 아, 너무 불안해하시고. 설명을 왜 자연 낙하를 기다리는지 설명을 좀 하게 시간을 자, 주세요. 그럼 계속 하시고 그럼 질문 주세요. 제가 다 듣겠습니다. 자, 안보시장님, 한기호 의원이요. 국방부 장관에게 인사청문한테 청문회 할 때 계엄령 검토하고 검토는 100번이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민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안보실장님도 한기호 의원이 북한군 폭격을 하라고 하니까 잘 챙기겠다고 메시지 주고받으셨는데요. 그게 애국됐다고 아까 답변하시더라고요. 북한 의원님, 오물봉선에 대한 답은 또 할 기회를 안 주고 지금 갑자기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데 그, 알겠습니다. 그러면 않아요. 의원님 말씀 저한테 나와보셨어요, 저한테 질문하지 마시고 지금 쭉 말씀하세요. 저한테 주어진 것이 10분도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그냥 질문 다, 그러니까 안보실, 시간을 잠깐만 좀 끄쳐주시고요. 안보실장님, 예. 안보실장님 지금 잠깐만 안보실장님 지금 우리 섬유아 의원 우리 시각장애가 있기 때문에요. 예, 들으면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대답을 요구할 때 대답 안 하시고 대답하지 말라고 할 때 대답하시면 질의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요. 지금 기관 증인으로서 태도가 지금 좋지 않습니다. 한 번만 더 그러면 저쪽 증인석에 세워가지고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야, 위원장 자, 그러니까 제가 쭉 설명을 자, 질문을 잠깐만, 하시고 한꺼번에 다 말씀 시간 멈춰 주시고요. 안보실장님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네. 제가 상황을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설명을 요구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짧은 시간에 단답형으로 대답할 수 있도록 질의를 하고 있는데 네, 네, 알겠습니다. 섬이야 의원의 않습니까? 예, 섬이야 의원의 예. 의견대로 해주시기를 예, 요청합니다. 예. 섬이야 의원님,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아까 말한 거 이어서 하겠습니다. 북한군 폭격 안 한다는 말로 이해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오고 간 메시지 애곡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까? 네, 그거는 우크라이나군이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국민들이요, 지금 안보실이 전시상태 만들어서 계엄령 선포를 하는 거 아닌가, 계엄령 선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많습니다. 설마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지금 안보실장님 답변을 들으면서요. 맞죠? 당연합니다. 그럼 오물풍선 못 내려게 뭐 좀 막든지 날아오는 풍선 터져서 국민 머리에 오물 떨어지기 전에 좀 바람 빼서 낙하를 시키든지 무인 항공기로 해가지고 착륙시켜서 좀 수거하든지 국민 안전을 위해서 좀 일을 하십시오. 그럼 마지막에 제가 답변 드리십시오. 자, 처음 발견된 그 오물 풍선 처음 발견된 이틀 후에 합참이요. 질병청에 생물 테러를 확인하기 위한 다중 탐지 키트 부족하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다중 키트 요구한 거 알고 계세요? 네. 안보실과 국방부는 생물 테러 대책 안 세우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은 못 들었습니다. 다중 키트가 부족해가지고 다중 탐지 키트를 요청했잖아요, 질병청에. 이거 국방부는 이거 없습니까? 아, 국방부도 있는데요. 근데 민간군 왜 통합을 이걸 요청하는 거예요? 제대로 돼 있는데 왜 요청합니까? 아니. 자, 그리고 질병청이 그 요청한 키트가요, 생물 테러 고위험군인 에볼라 같은 바이러스 검출하지 못하는 거 알고 계세요? 에볼라는요, 대변을 통해서도 감염이 됩니다. 그리고 치사율이 90%나 됩니다. 그리고 초기 오물풍선에 인분이 들어있었습니다. 맞죠? 네. 우리 국민들이 생물 테러 위험에 노출된 거라고 보여요. 안보실장님?
네. 에볼라를 지금 갖고 있는 국방부 다중 탐지 키트 검출할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서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국방부에요. 국창 백신이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현황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5년입니다. 지금 5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요, 국산 백신 치사율 50%가 넘어요, 최고. 그리고 이게 오물 풍선 수거하러 갔던 군인들, 경찰들, 국산 백신 접종했습니까? 알고 계세요? 그것도 모르시죠? 그것도 확인하셔서. 아니. 네, 서미아 위원님. 위원장님, 네. 제가 그 자연 낙하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네, 네. 자연 낙하를 기다리는 것은 중간에 풍선을 터뜨리면 그 낙하물이 10km 정도 됩니다. 그게 몇 킬로 상공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큰 피해가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그 중국 풍선이 왔을 때도 인가가 없는 해안으로 다 이탈하고 난 뒤 바다 위에서 쏘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만일 중간에 우리가 낙하를 시키기 위해서 총을 쏜다든지 하면 부수 피해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전선 지역에서 쏘면 또 북으로 피탄이 넘어가서 충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낙하하고 수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